트림 쏘가리. 네. 오늘 청양 쪽으로 나왔습니다. 청양 유구천하고 청양 지천 살펴보고 있는데요. 와, 비가 너무 옵니다. 네. 대전은 날씨가 흐리지만 비가 안 와서 저녁에 낚시, 저녁 피딩 어떨까 하고 잠깐 나와봤는데 청양 지천도 그렇고 유구천도 그렇고 수량도 너무 많고 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뭐 쏘가리 대신 또 껌 대신 닭이라고 오늘 반산저수지라고 있습니다. 반산저수지에서 쏘가리 낚시 해보려고 합니다. 아, 쏘가리가 아니고 강준치. 쏘가리가 입에 뱄어요. 어. 채비는 쏘가리 채비로 강준치 낚시 해볼 거고요. 비 맞으면서 강준치 싱킹미노 이용해서 낚시 해볼 거고 로드는 NS 피네스 플러스 582 소미노잉대 그리고 릴은 시마노 스텔라 14스텔라 C2000S 이용해서 낚시 해볼 거고요. 루어는 싱킹미노 이용해서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킬베이트 싱킹미노 이번에 새로 나온 싱킹미노들 이용해서 낚시 해볼 거고 뭐 얼마나 어차피 가라앉혀서 낚시하는 거기 때문에 꼭 쏘가리가 아니더라도 강준치 낚으면서 루어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버프 오늘 하고 나왔는데 헤카타 버프입니다. 헤카타에서 보내주셨고요. 헤카타 버프 그리고 헤카타 티셔츠 오늘 입고 낚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카타.co.kr 들어가시면 낚시 구매 가능하고요. 의류도 그렇고 여러가지 좋은 제품들 재미있는 제품들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헤카타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미노우는 킬베이트 로드도 또 지팽이도 웨이딩 스태프도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세요. 어떤 분 뭐 저한테 댓글 남기셔가지고 뒷광고 뭐 어디서 보셨나봐. 뒷광고 아니라 앞광고입니다. 예, 저 많이 후원해 주시고 도움 주시기 때문에 물품도 그렇고 용품으로도 많이 후원해 주시고 하시니까 저는 대놓고 광고합니다. 앞광고합니다. 예. 또 제가 사용해보고 품질이나 어떤 성능이 나오지 않으면 저는 아예 말도 안 꺼냅니다. 그러니까 카타도 그렇고 킬베이트도 그렇고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자, 오늘은 살짝 앞광고 포함해서 오늘 낚시 안내하고 반산저수지로 강준치 만나러 출발합니다. 아, 쏘가리 낚시 한 4, 5일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강상황이. 네, 출발! 자, 반산저수지에 왔습니다. 오늘 무슨 행사를 한 모양이에요. 여기 반산저수지가 충청남도 카약, 카누 무슨 조정경기 조정 연습장이거든요. 네. 여기서 무슨 대회를 했나봐. 있던 자리보다 풀이 상당히 많이 자라 있고요. 설 자리가 만만치 않겠어요. 다 풀썩이라. 조정하시는 분들이 좀 빠지면 풀이 워낙 많아서 자리가 좀 쉽진 않겠어요.
시작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피네스 플러스 582 그리고 14 스텔라. 아, 비가 참 징글징글하게 옵니다. 올해 아이가 징그럽습니다. 매듭으로 또 체결했고요. 약간 목줄 지금 8일비라서 지난번에 패스 잡을 때도 이걸로 하고 강균치 잡을 때도 이걸로 하고 약간 언밸런스 하긴 한데 목줄은 상관없습니다. 강균치도 표층을 노리고 있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바람이 불고 물이 펄럭펄럭하면 좋지는 않습니다. 표층에 날벌레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야 강균치 활성도가 좀 좋아지는데 좋지는 않습니다. 요번에 킬베이트에서 새로 나온 미노우가 세 종류입니다. 세 종류. 도로시 53S 헤비웨이트 그리고 킬텍트 50 헤비웨이트 그리고 도로시 63 싱킹 헤비웨이트 이렇게 세 종류인데 일단은 맞바람이니까 좀 큰 걸로 해볼까요? 네. 도로시 63 헤비웨이트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예뻐요. 예쁩니다. 요거 가을에 히트 좀 하겠는데 이거. 빠르게 가라앉는 헤비웨이트 제품. 바람이 맞바람이라 영 좋질 않네. 던져보시죠. 발판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연안 쪽으로 바짝 붙여서 살살살살 끌으면 재밌게 낚시가 됐던 걸로 기억이 되긴 하는데 발판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아, 안쪽으로 오니까 조금 나아지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여기쯤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잘박잘박합니다. 지금 시간은 5시 4시 53분인데 아 낚시 시작하자마자 아 강균치도 좀 표층으로 떠올라야 재미가 있는데 바닥 낚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비 많이 올 것 같은데 큰일 났네. 기다리셨습니다. 카운트를 그래도 좀 해볼게요. 수심이 별로 없어요. 전체적으로 제방골인데도 수심이 그다지 깊지 않습니다. 이게 예전 오래된 저수지고 계곡형이라기보다는 그냥 평지에 농사를 위해서 만든 저수지라서 수심이 없네요. 이런 식으로 쭉 탐색하면 얼굴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강균치는 굉장히 먹이 욕심이 많은 물고기예요. 먹이 욕심이 많아서 왜 많냐면 빨리 커야 되니까 2-3년만 지나도 거의 60-70cm 정도로 커지니까 덩치가 큰 물고기 때문에 먹이 욕심이 많은 물고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먹습니다. 정신없이 먹기 때문에 입질은 잘 받아지는데
워낙 또 겁이 많고 덩치에 비해서 공격력이 약해요. 공격하는 능력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 이제 미스바이트가 많죠. 이제 강준치가 기본적으로 여름에는 벌레 종류들, 강준치 입 자체가 표층에 있는 벌레를 먹기 위해서 잘 발달이 돼 있어요. 벌레 종류들을 먹고, 벌레가 많지 않은 겨울 시즌에는 그때는 이제 물고기도 먹기는 먹는데 기본적으로는 벌레를 좋아해요. 그래서 타버터를 좋아하고 작은 날벌레들이 물 위에 앉았을 때 퍽퍽 하면서 먹게 됩니다. 네. 낚시를 하다 보면 퍽 하는 소리가 들려요. 네. 공주나 이런 데서 쏘가리 낚시를 하다 보면 퍽퍽 하면서 물 위에 피딩하는 소리가 들리죠. 강준치 피딩하는 소리입니다. 바람 안 불고 좀 잔잔해야 애들이 안심하고 연안으로 쫓아나오는데 바람이 불면 강준치들은 그다지 먹이를 잘 먹지는 않아요. 날벌레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연안 쪽에 관심을 좀 덜 두는 거죠. 무거운 걸로 깊은 곳을 노려서 천천히 끌어가고 있어요. 탐식성이 많기 때문에 뭐 지나가면 건드리긴 하는데, 그리고 어떤 강준치는 화려한 액션보다는 그냥 쭉 일정하게 끌어주는, 그래서 내가 어디로 진행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액션을 깔짝깔짝 주면 잘 못 먹어요. 민어가 조금 큰데요. 민어가 조금 커. 오이. 오. 연안에서 물었어? 어허.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힌트 끝. 연안에 있어. 연안에 붙어 있네. 오케이 오케이. 연안 얕은 데부터 있었어요. 작은 걸로 지금 한 녀석이 끄덕 뒤집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알았어. 이리 와야겠는데 알았어. 비거리도 필요 없고 깊은 곳도 필요 없다는 얘기죠. 가벼운 걸로 수초 사이사이를 정신없이 해준다. 오케이. 어우, 괜찮은 녀석 한 마리가 농어 뒤집듯이 끄덕 뒤집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한테. 큘베이트 도로시. 아, 더 작은 거. 50으로 갑시다. 도로시 53 잠깐 쉬어. 눈에 잘 띄는 거. 오케이. 킬컨택트 50짜리로. 야, 색깔 좋다. 색깔 좋아요. 어? 킬컨택트 50. 이겁니다. 네. 이걸로. 멀리 안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오케이. 바로. 야, 이 녀석아. 팀 쏘가리다, 이놈아. 팀 쏘가리. 자, 꽁 대신 닭이라는 강준치. 아, 재밌어요. 사이즈는 뭐 아담합니다.
멀리 노리기보다는 제 방 가까이 이런 이제 요 마름 있죠? 마름 사이사이. 아, 좋은데 이 재밌네. 오. 받아 먹었어. 강진치, 컴온! 재밌다. 네, 고만고만한 사이즈인데, 아우, 야, 무섭다, 무서워. 자, 컨택트. 킬 컨택트. 아유, 강준치냐고. 재밌겠는데요? 제 방 다 뒤지면, 에? 어마어마하겠는데? 자, 몇 마리 잡아보고 패턴 잡았으니까 큰 걸 노리는 거죠, 이제. 활성도가 비 오는데도 좋네요. 예. 얘들이 지들만 사니까 아마 먹을 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오, 굿사이즈. 야, 마리스 많다. 오. 자로 잰 듯한 사이즈들. 무섭다, 야. 여기 예전에 이제 여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신병훈련소, 루어납시 신병훈련소. 예. 워낙 강준치들이 잘 나오니까 여기 와서 캐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했죠. 야, 요 앞에 그렇게 많이 숨어 있었는데, 여기 지금 두세 마리가 막 쫓아왔어요. 약간 미드 스트롤링 느낌으로 툭툭툭툭. 오케이. 어우, 야. 와, 재밌다. 재밌다. 사이즈는 크진 않지만 딱 루어낚시 이런 시기에, 예? 흙탕물도 아니고 이런 물에서 약간만 카운트 해볼게요. 낚시가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쏘갈이 아니라고 좀 좋아요 안 누르고 나가지 말고 좀, 예? 이런 시기에는 서로 상부상조 합시다. 예? 싫어요나 누르고, 배스 나왔다고, 씨. 그럴까요? 그럴 겁니까? 아, 따라와. 한번 멀리 던져볼게요. 멀리도 수심은 그렇게 안 깊은데, 이제 여기서, 근데 조금 패턴 잡아보고, 어떻게 하면 좀 큰 사이즈를 솎아낼 수 있느냐가 또 테크닉이에요. 야, 뭐냐. 야, 배스다. 어? 야, 배스가 치여가지고 크질 못했네. 배스. 어? 배스가 그 와중에 살라고 덤볐네요. 예. 야, 여기 또 배스가 있네. 배스가 없다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반산저수지는 배스는 없다고 그랬는데, 그 와중에 숨어있네. 한 마리 더. 아이고. 오, 강준치 포스 있어. 배스 사이에서 포스 있었어. 오케이. 오, 야, 고기 이렇게 많은데 고기 없다가 갈 뻔했다. 아이고. 준치 준바리. 오이. 자, 이번에는 눈에 조금 더 잘 띄는 킬택트. 죽음의 만남. 만남은 죽는 거야. 킬택트. 응?
물고기도 생선들은 얘 만나면 죽는 거야. 킬택트. 킬컨택트. 응. 죽음을 로크하는. 응. 킬컨택트. 이번에는 색깔이 조금 더 화려한 걸로. 응. 자. 길이는 50. 반낚시할 때, 쏘가리 반낚시할 때 괜찮은 것 같아. 길이는 50. 무게는 얼마야? 길이는 50, 무게는 5g. 무겁네. 오, 무겁네요. 5cm에 50짜리. 어우, 바로 때린다. 아, 못 먹었어. 못 먹고 수치에 딱 걸려. 야, 뭐? 놀러 와야겠는데? 아들 데리고 놀러 와야겠다. 아들 낚시해보고 싶다고 맨날 배스 잡으러 간다고 친구들하고 가는데 못 잡는다고 가라는데 툭 하는데 못 먹네. 아유, 비가 안 오니까 애들이 약간 오히려 정신을 차렸어. 어우, 오. 이야, 점프를 하네, 강진치가. 조금 사이즈가 더 좋아졌습니다. 아유, 맛있다, 보셨나요? 강진치. 자, 킬 컨택터. 50 HW로 만나는 강준치입니다. 강준치가 점프를 해. 조금 커지죠? 큐 컨택트 중에 컨택트. 53 풀 컨택트 53 5.8g. 와, 무거운 거. 무거운 거야. 묵직한가? 묵직한가? 풀 컨택트가 아니라 참 이거는 도로시 53. 도로시입니다. 도로시. 도로시. 오케이. 아. 자, 도로시 53으로 만나는. 야, 그만해. 어휴. 자, 도로시 53 헤비웨이트. 다시 킬 컨택트. 요거는 3,000원 할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겨울에 3,000원 할 때.
귀걸이는 뭐 다 좋습니다. 쏘가리를 대상으로 할 때 밤낚시, 밤낚시에도 좋고, 자 이런 것들은 쏘가리 낚시를 할 때 약간 물오름이 없는 곳에서 느리게 공략해도 좋고요. 여울 같은 곳에서는 오히려 툭 던져놓고 방금처럼 툭툭툭툭 치는 이렇게 액션 주면서, 그러니까 릴링은 거의 느리게, 그리고 액션은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같은 수심층에서 어우 오 방금처럼 같은 수심층에서 계속 턱턱턱턱 머리만 계속 털어주는 거죠. 머리만 계속 털어주면 어느 순간 와서 이렇게 이제 꼭 물고기가 떠있지 않아도 좋아요. 바닥에 있는 것도 당겨 올라오니까. 자, 킬 컨택트 50으로 만나는 깐준치입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깐준치에서 웃으면 안 되는데. 깐준치 비하한다고. 자, 오늘 강준치 잡으러 와봤는데, 반산지어 소주로 강준치 잡으러 와봤는데 사이즈가 안 나오네요. 일단은 이제 싱킹 미노를 집어넣고 소형 타버틀 한번 꺼내볼게요. 큰 녀석이 덤벼줄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형 타버틀 라우더 50 있습니다. 라우더 50. 라우더 50. OSP 라우더 50. 아하, 큰 녀석이 좀 덤비면 좋겠는데, 연안, 제방 연안 쪽에는 큰 녀석은 안 붙어 있네요. 밤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 라우드 50으로 만든 강준치. 강준치 주둥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물에서 표층이 이렇게 있으면 물에서 이렇게 45도로 떠서 뽁뽁 하고 먹어요. 나이스 나이스.
오늘 맞는 녀석 중에는 그래도 준수한 사이즈의 강준치입니다. 네? 땡기라고요?